너가 느끼는 것 봐. X 주고 싶다 진짜. 이게 계속 습관이라는 거구나. 얼마 전 자신의 반려고양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입니다. 해당 유튜버는 지금까지 계좌 후원 및 후원으로 200여만 원의 수익을 취했다고 알려졌으며 950명대의 구독자는 1,080여명대로 늘어나 수익 창출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한 커뮤니티의 고발로 해당 관할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제 비영리 동물복지단체인 월드 애니멀 프로텍션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등급을 네 번째인 D로 매겼습니다. 보호에 관한 부분적인 법률이 존재하는 정도입니다. 세부 평가에서 반복적인 범죄자에게 더 강한 처벌을 가하여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해 누범일 경우 최대 51년, 뉴질랜드, 캐나다는 5년, 일본, 덴마크, 그리스, 스웨덴은 각각 2년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학대 사건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징역이 선고되더라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실제 2017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 1546건 중 구속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단 한 건의 구속 역시 강제추행죄 등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였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평가에는 학대를 당한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격리하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는데요. 상식적으로 학대한 사람으로부터의 분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현행법으로는 이조차도 어렵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가 학대를 할 경우 피학대 동물에 대해 3일 이상의 격리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나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얼마 전 학대를 당한 반려견 태양이 역시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박탈이 가능했습니다. 학대가 아무리 반복적으로 그리고 잔혹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요구하면 피학대 동물은 다시 피학대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 16일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길 기다려야만 합니다. 물리적인 폭행만이 학대는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인 만큼 다치거나 아프면 치료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치료에 대한 의무조차도 부족합니다. 현행법에는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해당 조항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월드 애니멀 프로텍션에서도 이러한 법률에 대해 진료 의무와 관련된 집행 메커니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에 관해 높은 등급을 받은 나라인 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대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15일은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밝힌 세계동물권리선언이 공포된 지 4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걸까요?